여기 이거 너무 말랐어. 괜찮아? 응. 어, 그러네. 되게 말랐네. 못 먹어가지고. 가자. 가라이. 잘 가라이. 날씨가 왜 흐려지노 씨발. 갑자기 날씨 흐려지네. 아까 너무 덥다 습해가지고. 오늘은 굴림지 낚시. 잡아도 갑시다. 자,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갑자기 원래 하던 쳐박기 원투에다가 갑자기 찌로 바뀌니까 세팅 확 바뀌어버리니까 챙길 게 많고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오랜만에 영등봉입니다, 오빠들. 오늘 널도 있어요, 바람도 있고요. 어이구. 물색 좋다. 사장님, 그게 더 위험해 보여요. 저 서로 위험하다고. 가마떼. 시마노 4마리 8,000번. 그 다음에 가마떼 아몽자 투역. 신상 낚시대 가마떼입니다. 한 번도 안 펴봤는데 펴보겠습니다. 가자, 갑니다. 갑니다. 자, 핫떡 첫 캐스팅 가죠. 오, 너무 잘 나간대요. 어디까지 나가니? 오, 저 끝까지 갔네요. 오, 너무 멀리 나간 거 아니니? 아, 고래도 잡아오겠다. 원투하러 가자고? 별거 안 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갭낚시기 핫도그 돌립니다. 오늘은 7월 9일 일곱물입니다. 저쪽 용동봉에서 오늘 굴림낚시를 하다가 너무 여의치 않아서 이쪽 추자도 내양으로 여러분들 돌돔 원투를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돌돔을 하나 먼저 잡아놓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도우포인트 가서 잡았던 46을 좀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방생을 하고 그 돌돔이 과연 다시 잡힐지 한번 여러분들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캠낚시기 좋아합니다.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네, 오늘 로드는 네드펄스의 다싸 7-515. 상당히 저렴한 낚싯대죠. 네, 그리고 니르 네드펄스의 BR-130. 라인은 썬라인 16호 50호봉돌. 와이어 케브라 직결바늘 18호를 사용해서 오늘 전복 미끼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 이거 너무 말랐어. 괜찮아? 그러네. 되게 말랐네. 이거 뭐 제리비한테 부탁한다고 하니까 이 고기는 그냥 제가 너무 말라서 이거 먹지도 못해요. 너무 말랐네요 진짜. 근데 살아있어? 살아있어. 저거는 나중에 방금 찾아서 다시 오라고. 네, 너무 말랐죠 여기가. 완전히 말라있어요. 이거 못 먹어가지고. 가자. 가라이. 잘 가라이. 들어와. 준 거 아니야? 아니야. 달아. 그래라. 공기 여기까지 불었는데 공기만 들어. 말랐으니까 여러분들. 근데 너무 말랐다. 살찌워서 다시 잡아야죠. 40, 귀한 놈은. 46? 46인가? 들어갈 겁니다. 공기 빼고. 그래 들어간다. 돌돔은. 돌돔 깜짝 놀라서 들어간다. 예, 들어간다. 공기를 빼고 쑥 들어가요. 들어간다. 공기는 들어갔죠? 불에, 들어갔어요. 돌돔 불에가 없어요. 저렇게 들어갔어. 공기를 빼. 들어갔어요. 밑에 자리 잡아. 밑에 있죠 여기 시커멓게. 그래, 배고플 거예요. 배고프겠다. 뭐 입안에 뭘 하나 내 전복은 물지 마라. 냉동 인간처럼 얼었다가 녹힌 상태에서 뿌떡 하다가 갑자기 눈도 쑥 들어간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오, 들어갔어요. 아예 없습니다. 씨부레. 잡았어 오빠들. 와, 확 내려가는데 그걸 멍청하게 씨.
와, 나와, 나와요, 나와, 나와, 오빠들. 나와요. 나와, 나와, 나와. 자, 이런 놈입니다. 와, 씨. 자, 오빠들 나옵니다. 가연, 가연. 뭐야? 야, 돌돔이라고 했더니 오랜만에 내향에서 나왔다고 했더니 혹이네, 혹. 야, 무슨 돌돔처럼 가져가냐. 야, 나 순간에 놓칠까봐 겁나 했는데, 와, 씨. 으쨔. 돌돔을 방생해서 폭돔으로 변신시켜서 잡는 이런 마술 여러분들. 대단한 네. 마술의 세계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유리겔라 놀랄만한 마술. 돌돔을 방생해서 혹돔으로 만드는 여러분들 마술의 세계로 오십시오. 할게요. 자, 잘 가라. 물지 마라. 죽은 척하기. 옆집 아저씨 데리고 와라. 죽은 척하기. 죽은 척하기 보십시오. 얘네들이 꼭 이래요. 연기를 너무 잘해. 네, 죽은 척하기. 아따 오랜만에 탑 꽂는구만. 아, 그 오랜만에 입질이라 진짜 돌돔인 줄 알았다. 장팔로 죽었다고? 아니 들어가잖아. 오, 들어갔다. 잘가. 들어갔어요. 학대 프로도 들어갔습니다. 없어요. 팬 서비스 연기를 잘해. 들어갔습니다. 없어요. 쭉 들어간 거 보셨죠? 순간 들어가요, 순간. 보셨죠, 여러분들? 돌돔을 방생해서 혹돔으로 변이시키는 이 마술의 세계, 여러분들. 수다도로 많이 놀러 오십시오. 유리겔라도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 뭐 여태까지 마술사들이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마술 아닌가요? 오늘도 안 했어. 갑시다. 레인보우 골치대 받으러 가야죠. 레인보우 골치대도 받으러 가야 되고. 야, 이거 레인보. 이것도 레인보. 와, 진짜 무거워. 이번에 맨날 무거운 것만 들다가 자, 겁나가 근데. 자, 자, 자. 이렇게. 이거 잠깐만. 이렇게 이게 맞아? 와, 정말 가벼워. 정말 가벼워. 아이고, 엄마 들어왔다고 신나가지고. 아이고. 새끼들은 어디 갔어? 육심아. 안녕. 안녕. 밥 먹고 싶었죠요? 하야씨 일로와. 오빠 하야씨 왔다. 하야씨 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밥 먹으러 나와, 애기들아. 빨리 먹어, 하야씨. 눈치 보지 말고. 먹다 말고 두피 부유해. 고맙다, 이거지. 챙겨줘서. 고맙다냐. 또라냐. 냉빵빵이다냐. 어우, 맛있다, 이거. 어우, 맛있다. 아, 너무 맛있는데요? 아, 진짜 죽인다. 아, 이거 술 한잔도 좋겠는데? 오빠들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차피 학교면 라면이랑 금방 먹어요. 제가 좀 오래가요, 이제. 먼저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저씨 싫어하네. 맛있겠다. 겁나 맛있어. 오. 야, 나 라면 끓여야 돼. 여기다 밥 비벼 먹고 싶다. 아, 근데 좋아하는 미역국이, 그 미역국을 술 한잔 먹어야지. 이거 고기들이 잘 안 나와서. 몰랐고. 라면은 언제나 봐도 맛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잡는 것도 예쁘게 잘 잡았죠. 계란, 프라이 딱 들어가게. 계란 포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란 잘못됐습니다. 아, 매워. 아, 뭐 이렇게 맵게 했나. 사연 고춧가루 넣어서. 아, 참 계란 자체도 맵네. 이거.
확실히 남해들어간 계란 맛있어.